수상한 사람의 정보, 우리 시청자 추천으로. 무료 게임이라서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그래픽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옥토버 14스 프라이데이. 뭔가 수상쩍어. 굉장히 수상한 곳이야.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 동네는 사람도 인적도 드물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좀 사람도 바글바글 해. 이래서 한국이 좋아요. 일본은 밤에 이렇게 밤에 거리 나가면 뭐 이게 뭐 시부야 이런 데 빼고는 동네가 이렇게 조용조용해. 이게. 가로등도 별로 없고 이거 가로등이 이게 전기를 아끼나? 어 저 뭐야 지금 뭐야? 어 저기 할아버지! 어 저 할아버지 왠지 수상한데? 어? 빨간불인데 여기 사람 없어도 건너도 되지 않을까? 어 야 안 돼.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은 규칙을 지켜. 어 저 뭐야 승려인가? 스님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인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라고? 아 신호등 버튼. 아 이게 신호등을 버튼을 눌러야 되는 타입이구나 이게. 저 할아버지는 왜 안 누르는 거야? 나랑 기싸움 하는 거야? 그럼 저분은 왜 안 누르지? 서로 왜 안 누르고 있어? 이거 눌렀어. 어 됐어. 어 됐다 바뀌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거 인법. 어? 뭐야? 나야. 너. 내 느낌상 너에게서 무언가 느껴지는구나. 부디 조심하거라. 그리고 야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워. 저 승려분이 지금 제일 저 승려분이 지금 나한테 치돌이 쓰려고 한 거 아니었어? 잠깐만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좋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지나가다가 승려 한 명만 만나고 뭐야 저 차! 왜 빵빵거려!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구만! 왜 빵빵거리고 난리야! 잠깐만 놀이터에서 턱걸이를 좀 하고 갈까? 나의 근육을 증강시키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판기가 별로 없어서 놀란대요. 어어! 야 깜짝 놀랐네! 저 대만 아저씨 뭐하세요? 아 저 젊은이 놀려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복바람인 것 같은데? 동전을 떨어뜨려가지고 찾으려다가 꼈어. 도와줘. 전 그만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냥 갈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갈. 이쪽 길로 가야겠어. 어쨌든 뭔가 이상하구만. 빨리 집으로 빨리 가야겠어. 뭔 소리야? 누가 조깅을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자전거가 왜 여기 이렇게 놔져 있는 거지? 아니야, 안 돼, 자전거를 훔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자전거는 훔치게 만든다는 그 마법. 이쁘다, 미인이다. 아니 이건 혹시 레이코? 여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뭐 야근이야? 오늘 아주 무서운 날이야. 내가 같이 가줄까? 레이코? 예쁘다. 왜 그래? 레이코! 야! 나 레이코? 야, 나 뭔가 잘못했는데? 이상하다. 왜 날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지? 이상한데? 야 깜짝이야! 야 할아버지야! 도와줘. 전화를 하는데 동전이 없어. 아니 왜 내복을 입고 이러세요? 아저씨! 깜짝 놀라라! 도와줘. 집에 전화하게 동전 하나만. 동전 없어. 깜짝 놀랐는데? 이거 무서운데 이거? 저 아저씨 저거 왜 이렇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다녀? 나 하여튼 오늘은 빨리 집에 갈 거야. 자동차가 여기 사고가 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 직선도로에서 사고를 해. 이래서 운전면허 아무나 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이 직선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여기 사고를 내네. 진짜 답 없다 진짜 이거. 진짜 하다가구만. 난 그냥 간다. 신고하지 않아. 귀찮으니까. 괜히 신고하면 목격자로 내가 이거저거 또 해야 되잖아.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버스 정류장에 지금 이게 도로를 이렇게 등지고서 앉는 데가 어딨냐 이러다가 지금.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타는 거야 이거. 버스가 오면 이걸 뛰어넘어서 타는 거야? 뭐지? 아니 이건? 야 뭐가 떨어져 있어. 이거 레이콘의 집키? 아니 레이코의 집키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럴 수가. 아마도 그녀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레이코네 집에 이 늦은 시간에 12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에 가야 되네? 어쩔 수가 없네. 레이코 기다려. 내가 집키를 갖고 있어. 레이코 나한테 라면 먹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야 이 미친놈아! 아니 저이 와 나 진짜 이거 레이콘의 집 가다가 이거 골로 갈 뻔했네. 이 에피소드를 레이코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무서우니까 레이콘의 집에서 자고 간다 그러면 허락해줄까? 레이코 역시나 날 기다리고 있구나. 레이코 놀라지 마. 왜 그래 기절을 했어요. 치마를 입고 기절.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열쇠를 내 앞에 떨어뜨리고 하고 내 앞에 집 앞에서 기절을 해? 이거 레이코 괜찮아? 지금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찾았다.
아니, 왜 이러세요? 나 도망가야겠어. 레이커고 나발이고. 아, 안녕. 레이커 미안해. 야, 미끼를 던지고 나 도망간다. 야, 뭐야, 미끼가 안 돼. 야, 미끼가 먹히지 않았다. 미끼가 먹히지 않았다. 놔주세요. 레이코 내 지키를 던졌어. 왜 이래. 왜 더 이상 가지지 않. 왜 안 가져. 아우, 뭐야 이거. 왜 안 가지지. 아, 이거 기력이 있나봐. 더 이상. 나는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병원 베드에 누워있었다. 간호사님이 말하기를 이웃 중에 한 명이 발견해서 나를 도와줬다고 한다. 그 남자는 왜 날 따라와서 했을까? 뭐야, 끝이야? 아, 따라온 남자 잡혔구나. 아, 그래서 안심했고. 엔딩 하나 더 있다고요? 아, 키 주어야 진 엔딩이에요? 아까 키 주었는데? 아, 집까지 뛰면 다른 엔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레이커 일어나! 나 온다, 드디어. 찾았다. 왜 이러세요? 나 또 돌아가야 돼. 도망가야겠어. 잘 봐, 잘 봐. 뭐 떨어진다고? 주웠어. 다시 주웠어. 주웠어. 자, 뛰자. 오케이, 오케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언제 나오는 거지? 아파트 제발. 어디가 우리 아파트야? 어디? 이게 어디야? 이거야? 어디야? 어디? 여기야. 됐다. 들어왔어. 야, 이거 너무 근데 바깥에 노출돼 있는데? 이게 무슨 지구의 일이야. 아, 세상에란 뜻이야? 나는 기억해. 그 사람은 체어맨이었어. 옆집에 무슨 회장님이었는데? 회장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 동네 회장님이라고. 번역 개판이네. 아니, 번역. 야, 어쩜 게임도 개판인데 뭐! 이거 분여 회장이야? 뭐 회장님? 동네 이장이신 건가? Let's just calm. 나는 진정해야겠어. Calm down. 나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우리 집 왜 이렇게, 야, 쓰레기판이냐, 이거? 뭐냐, 이거? 우리 집 왜 이렇게 쓰레기장이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살아? 이게 사람 사는데 맞아? 이건 뭐지? 마침내 여기 도착했다. 학교 수영복을 샀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고 드디어 탐나는 수영복의 대가가 만들어낸 명작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마치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면서 가슴이 매섭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옷감의 질감이 나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다. 주인공이 변태인가 보네. 아, 그래서 그 레이코가 날 보고 놀란 건가? 아, 나 수영복을 입고 싸돌아 다녔다고? 아, 내가 수영복 입고 다녔구나. 그래서 레이코가 미쳤다고 생각했구만. 나도 변태네. 야, 미친놈이 두 명이었어. 내일도 또 할 거라고? 그리고 이 방을 한번... 이게 나의 모습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 와, 이거 진짜 개충격인데? 이거 너무 와. 야, 미쳤다 이거. 와. 이거 개 무서운데. 이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공유해줘야 돼. 뼈별병. 와, 이거 진짜 개충격이네. 내가 봤던 그 어떤 공포게임보다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반전인데? 잘 만들었다. 무료인데. 와... 아니, 그 아저씨가 그럼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 레이코가 기절한 이유가 있었구만. 수상한 사람의 정보였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제가 볼 때 이 게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조심하라고 한 걸까요? 그냥 신고를 하지. 그러면 아까 엔딩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힌 게 아니야? 아, 레이코 시점이었나? 아까 그게? 아까 그 엔딩 A는 레이코였나 보다. 레이코가 기절한 거를 사람들이 발견해서 도와준 거고 나 주인공이 잡힌 건가 보네, 변태가. 그지? 와, 이거 소름이네. 와, 진짜 소름이다. 너 훌륭했어. 추천해준 분 훌륭했어. 공짜 게임이었는데도 진짜 좋네. 짧고 굵었습니다.